모두의 지인.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종종 나오는 대답. 나는 남자 얼굴은 안 봐. 저는 진짜 얼굴 안 봐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아마 이 말의 속뜻은 나는 눈이 그렇게 높지 않고 현실적이며 외면보다는 내면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난 얼굴 안 봐 이렇게 말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볼 때 상대방을 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1차 외모가 나의 기준의 호감인가 이 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2차 다른 부가적인 매력 포인트들을 본다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외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나의 기준에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가 이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인가 합산식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나는 남자 얼굴 안 봐 라고 하면 자칫 남자가 들었을 때 이 여자는 1차는 자동 통과구나 라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여성분이 솔로일 때 나는 외모 안 봐 이게 위험한 건 외모도 따지지 않지만 연애를 못하고 있다 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건 뻥일 것 같은데 또는 다른 걸 겁나 따지나 보네 또는 여자 무슨 하자 있나 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굴 안 봐를 말하고 다닌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생겨도 문제예요. 일단 당신의 남자친구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남자친구는 잘생기지는 않았을 거란 선입견이 생기죠. 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외모 안 본다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지. 혹시나 남자친구에게 난 얼굴 안 보잖아 자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오래 사귀었거나 장난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꽤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못생겼다고 해도 대놓고 못생겼다고 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가 난 여자 몸매 안 보잖아 라고 하면 날 여담으로 남자친구가 나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기랑 만나 라고 해주면 속으로 환상을 지를지도 모름. 하지만 반대로 여자친구에게 너 예뻐서 만나 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적절하게 잘 표현해야 합니다. 죄송해요. 여자들이 좀 그래요.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혹시나 난 얼굴 안 봐의 표현이 난 존잘은 부담스러워서 싫어 이거라면 큰 오산이다. 어차피 현실에 존잘은 잘 없고 있다 한들 그들은 우리들과 쉽게 만나주지 않으니 굳이 저런 말을 사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남자를 볼 때 얼굴의 비중을 많이 따지지 않는다고 쳐도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자. 얼굴 잘생기면 좋지. 그래도 난 얼굴보단 마음 잘생긴 사람이 더 좋더라. 또는 외모 좋으면 좋지만 난 얼굴만 잘생긴 것보다 자기 삶에 충실한 남자가 더 좋아. 이런 류의 멘트가 맨 처음에 말했던 나는 눈이 그렇게 높진 않고 현실적이며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를 어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성을 볼 때 외모가 정말 중요한 분인 경우라도 대놓고 난 무조건 키 180 넘어야 되고 잘생긴 사람이 좋아 저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 역시 오히려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될 수 있다. 당신이 솔로일 경우 외모가 예쁘다면 예쁜 게 되게 따지네 괜한 시기 어중간한 외모면 지는 어중간하면서 얼굴 따지네 미꼼 못생긴 편이라면 지는 못생겨가지고 노답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해도 평소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 타령하더니 얼마나 잘생긴 남자 만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느낌이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남자친구가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얼굴 거리더니 잘생기긴 했네 괜한 시기 그저 그런 뭐 평범한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그렇게 잘생긴 남자 타령하더니 뭐임? 괜히 욕먹음. 혹시나 나의 남자친구가 내면만 멋있는 외모가 못생긴 남자라면 뭐야 잘생긴 남자 좋다더니 비웃음과 무시 난 잘생긴 남자만 좋아 이 말 역시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외모 관리가 잘된 사람이 매력적이긴 하더라. 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좋아. 아 물론 본인도 외모가 괜찮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이런 말 해도 욕먹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를 본다는 게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내면만 본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 원하는 이상형에 따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난 남자 얼굴 안 봐. 난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본인한테 손해다 이거예요. 우리 괜히 욕먹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자. 근데 알죠? 얼굴 안 본다고 하는 사람이 현빈이랑 결혼하고 원빈이랑 결혼한 거.